나왔습니다. 와우! 사랑하는 우리 윤나. 오늘 생일인데 챙겨주지도 못하네? 아 왜?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우리 딸 생일. 아빠가 진심으로 축하한다. 아빠 생일! 이 문자 보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오빠들도 제 생일을 축하해 주실 거죠 하셨는데 윤나 씨, 우리 태피데이의 바로 다음날 생일, 다음날 태어나셨네요.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아 사실 요 7월달 생일이 기말고사 겹쳐서 많이 아쉬울 수가 있는데 그래도 특이특이 이특 특디제이 네 은혁디제이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 우리 윤나씨 진심으로 생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요. 네. 다음은 경기도 안산시 선부동에서 3근도 아니고 4근도 아니고 5근도 아닌 이근씨입니다. 야 이근씨 반갑습니다. 아 그리그리 이근씨 나이스 미츄 이근씨. 예 오늘은 제게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스페셜 데이라는 네. 거죠. 여자친구 girlfriend 여자친구와 만난 지 300일 되는 날이기도 하고요. 여자친구의 20번째 생일이거든요. 야, 꽃다운 날이네요. 어, 그래서 여자친구에게 오늘이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사연을 올립니다. 야. 슈퍼주니어를 좋아하는 제 여자친구, 강채이. 채이. 요요요. 채이! 강채이에게 형님들이 생일 축하면서 날려주시고요. 저희 300일도 축하해주세요. 여자친구와 두 손 꼭 붙잡고 듣고 있을게요. 아! 야, 지금 손 꼭 붙잡고 있을 텐데. 붙여볼까? 아! 그 손 붙여, 엔서! 붙여, 엔서! 야! 놔! 부러워요. 자, 체크디썸, 체크디썸. 여여 체체체체이 강채이 체체체체이썸. 네. 네. 우리 채이 양 생일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아무튼 우리 이근 씨랑도 오래오래 사귀길 바랄게요. 네. 네. 우리 나중에 결혼하셔서 아들 낳으시면 아들님의 성함은 이대근 씨입니다. 뭐요? 죄송합니다. 그거 그게 뭐요? 다음으로 우리 인천시 남구 도화동에서 강한나 씨입니다. 오늘은 아. 제가 그 친언니처럼 생각하는 대리님의 생일입니다. 대리님? 아, 제가 피부과 돌팔이 의사 때문에. 파리파리 돌팔이? 아, 억양이 강하신데요. 네. 피부에 뻘겋게 화상 입을 때도 친언니처럼 가서 싸워주시고. 네. 저는. 아, 파이트! 저는 친언니처럼 와서 그 간호해주신 줄 알았는데, 네. 싸워주시고. 언니가. 네, 언니가. 힘들 때마다 제 곁을 든든히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받고 싶은 선물 말하라니까 입도 뻥끗 안 하시네요. 어허. 그래서 초절정 인기 방송 쇼키라에 대리님의 이름을 타게 해드리려고요. 네. 윤보라 대리님 생일 축하드리고요. 아, 윤보라 대리. 아, 보라. 윤보라님. 아, 애인이랑도 예쁜 사랑하세요 하셨는데 우리 한나씨 네. 사회생활 제대로 하실 줄 아네요. 잘 잘하세요. 우리 강한나씨 굉장히 잘하세요. 스킬 괜찮네요. 아, 네, 싸바. 보라 대리. 뜨비. 그건 반말이죠, 은혁씨. 아, 그렇죠. 아무튼 죄송합니다, 우리 대리님. 사실 이렇게 만난 분들이 또 오래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두 네. 분의 그런 벗 네. 잃지 마시고 네. 우리 한나씨는 대리님을 잘 섬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튼 보라님, 보라 대리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전시 동구 삼소 1동에서 동란이도 아니고 네. 북란이도 아니고 남란이도 아닌 설란이씨입니다. 이건 좀 아니네요. 이거 아닙니까? 이건 아니에요. 아, 우리 라니 씨 죄송합니다. 좀 약하네요. 저 드디어 운전면허증을 땄어요. 아? 긴장해서 그런지 실수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못 딸 줄 알았는데 합격이라는 거 있죠? 너무 좋아서 집에 길에 혼자 실실거렸는데 아마 사람들이 저 더위 먹은 줄 알았을 거예요. 앞으로 베스트 드라이버가 되기 위해 안전운전하겠다고 슈키라랑 약속할게요. 에어 프라미스 요 베이비. 오빠들이 축하해주세요. 라니씨 정말 대단하십니다. 왜냐면 말이죠 우리 은혁씨 면허증 따신 거 진심으로 축하 우리 은혁씨 오늘 네. 면허증 따러 갔다가 바로 1차에서 바로 떨어졌습니다. 바로 타자마자 내리십시오. 바로 떨어졌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은혁씨 아 이거 진짜 말 지어낸 거예요. 저런 제 얼굴 빨개지시나요? 아 말 지어내죠. 도로주행 가셨다가 혼자 가셨다가 떨어지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이특 씨. 네. 자꾸 모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결론은 떨어졌습니다. 우리 라인 씨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 브라보. 자, 여러분들께 나중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분이 언짢네요. 노래 소개 이특 씨 한번 가시죠. 네. 이 여자는 내 여자다. 솔턴이 부릅니다. My Lady.